지금 정부는 이 스마트 웍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스마트 센터라는 거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침에 눈 뜨면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퇴근하고 이게 이제 일하는 패턴인데, 이제 스마트폰이 부각이 되고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깔리게 되면서 데이터는 아무데나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일을 길거리에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 어떤 스마트 센터라는 장소를 만들어 놨고, 내가 직장이 멀면 직장에 안 가더라도 가까운 스마트 센터에 가서 앉아서 일을 하면 마치 직장에 앉은 일을 할수 있게. 그러면 그런 스마트 센터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 직원이 A라는 직원은 1번 스마트 센터에 있고, B라는 직원은 2번 스마트 센터에 있고, 그럼 서로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이 데이터를 하나로 공유가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구글 시트로 협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같이 하나의 장소가 아니더라도 흩어져 있는 장소에서 이제 같이 하나의 목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스마트 센터를 그렇게 설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지만,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워크, 그다음에 지식 공유, 그래가지고 이 협업 툴들을 계속 이제 무료 서비스도 하고 유료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하고, 기업 같은 경우는 모바일 폰에다가 자기 회사 막 패키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일을 할수 있게, 그러니까 PC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모바일 폰에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이 일을 할수 있게, 사무실 안에서도 할수 있고 사무실 밖에서도 할수 있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막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서 개인은 지금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고, 노트북도 뭐 지금 다 가지고 계시고, 지금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다운받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보면 지금 트렌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가 클라우드로 가는 거는 이제 대세거든요. 구글이 주도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가는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모든 정보를 어떤 하드디스크가 됐든 뭐 PC가 됐든 외부 스토리지가 됐든 어딘가에 있는지가 굳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저장한 정보를 가져다 쓸수 있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지금 구글이 하여튼 드라이브, 구글이 하여튼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쓰고 있고, 이걸 안 쓰면 이제 뒤처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구글에 종속되기는 하지만 뭐 선진 기술을 빨리 따라가 가지고 해야 또 새로운 좋은 방법이 나오니까 빨리 하여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꼬집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은 애플이 아이폰 가지고 드라이브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 안드로이드 나오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또 이런 큰 트렌드에서, 그럼 이제 개인은 지금 보시면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계세요? 뭐 스마트폰이 없으세요? 예. 스마트폰 있는 사람 치고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2년 약정 얼마 남으셨죠? 휴대폰 안 쓰고 있는 게 아, 그래요? 지금. 2G이신가요? 너무 조용해요. 여기. 그 이제 아, 이거 특별히 구했나요? 1년 지나면 2G 서비스 이제 중단할 거예요. 11월 19일부로 중단한다고 예. 올해. 아,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원래 그건 불법이거든요. 중단하면은. 그렇죠. 옛날에 PP 쓰시는 분들은 불법이라서 아직도 자르면 안 되거든요. 고객이 쓰겠다고 하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근데 지금 뭐 일용과 근무 들어가지고 이렇게 법을 이상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큰 틀에서 보면 불법인데, 하여튼 어찌됐든 올해 연말에는 2G 서비스를 다 중단을 해버려요. 고객이 원치 않더라도. 근데 이제 그 입막음을 하려고 이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하는 거죠. 뭐 그게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2G 서비스가 안 하니까 일반 폰 쓰시는 분도 3G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싫든 좋든 서비스를 중단해버리니까, 옛날 2G 폰은. 그래서 3G로 바꾸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바꾸게 될 텐데, 그럼 내년 연말이 되면 이제 거의 다 50%에서 뭐 70%, 80%까지 스마트폰에 다 바뀌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쇼트레지는 행동을 했네. 쇼트레지는 행동을 했다니까, 대충적으로. 네.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졌으면 좀 그래도 나았을 텐데. 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완전히 됐어. 그래서 지금 이런 개인이 이런 환경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크게 짚고 보면 여기 보면 SNS 환경과 문화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웹 발전 과정을 보면 웹 1.0에서는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을 주로 배웠거든요. 뭐 익스플로우 띄워가지고 인터넷 접속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을 기술을 배우는데 이제 집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웹 2.0으로 오면서 유저가 직접 참여한 UCC, 그러니까 자기가 사진 찍어서 올리고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RSS, 그 RSS라고 지금 웹사이트에 가서 클릭 버튼 누르면 거기 내가 받고 싶은 정보를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저희 자기한테 날라오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RSS인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웹 2.0의 특징은 사용자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다른 사용자가 보는, 그 다음에 그런 컨텐츠 만들어진 게 옛날에는 사용자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더라도 세팅을 해놓으면 컨텐츠가 자니까. 그래서 유저 참여,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그게 이제 웹 2.0인데, 페이스북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두 개를 짬뽕을 해서 만들었다고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라는 게 웹 1.0에서 나온 서비스인데, 그거를 웹 2.0에 적용을 해보면 유저 참여를 블로그로 올린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블로그 콘텐츠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큰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맞춤형으로 막 사람들한테 뿌리려고 그러니까 작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0자 정도로 블로그 내용을 줄여버리면 올릴 때마다 140자의 블로그를 많은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 맞춤형이 뭐냐면 팔로우입니다. 트위터. 팔로우. 그래서 자기 블로그를 보고 싶은 사람이 클릭을 팔로잉을 해놓으면 그 사람한테는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 트렌드에서 가져와서 아이디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 트위터가 마이크로 블로그라고도 이름을 부르는데, 이 블로그 큰 거를 유저 참여해서 올렸는데 맞춤형으로 자기한테 팔로잉 한 사람한테 보내주려고, 그거를 원활하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약은 단지 140대로 줄여서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웹 2.0의 기술인 거고, 그 다음 지금은 여러분은 웹 3.0이 있어요. 이미 막 익숙하지. 벌써 웹 3.0으로 왔는데, 그럼 웹 3.0에서는 뭐 하는 거냐? 2.0에서도 가만히 보시면 그런 기능들을 제가 각자가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다. 네. 제가 참여도 하고, 맞춤형 컨텐츠를 지정해놓으면 보기도 하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일상에. 근데 웹 3.0은 거꾸로 그런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서비스에 들어가서 노는 거다. 아까 2.0은 현실 참여를 한다. 직접 참여를 한다는 의미인데, 3.0에서는 아예 그게 문화 자체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놀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뒤떨어진다. 이렇게 보십니다. 논다는 의미가 뭐냐? 조금 전에 어디 가서 다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하는, 예. 이제 그게 노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자꾸 하셔야 그게 진짜 노는 게 되니까 그걸 이제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소셜 웹이라고 하는 걸 한번 짚어보면 그 웹 3.0에 해당하는 그 웹 1.0의 좀 블로그들, 그 다음에 웹 2.0에서 UCC하고 RSS 나와서 나온 결합돼서 나온 서비스들, 페이스북, 트위터, 뭐 지금 링크나우. 링크나우는 그런 서비스, 트위스트하고 페이스하고 비슷한데
이제 비즈니스용으로 좀 바꾼 게. 그 다음에 시니어 넷도 똑같은데 비즈니스용이기도 하면서 시니어를 위한 웹 2.0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게 다 아우러져서 이제 웹 3.0이 되는데 그 구성을 이제 전체를 개념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소셜 홈이라는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좀 전에 웹, 소셜 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이 기본 포탈 네이버, 다음, 네이트, 사이월드 그 다음에 SNS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나우, 뭐 시니어넷 이걸 다 아울러서 이제 소셜 웹이고 그 안에서 노는 거를 소셜 웹 3.0이라고 보면 소셜 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소셜 웹을 잘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안에서 잘 놀 수 있냐? 첫 번째가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덴티티를 확립을 해야 되니까. 그럼 자기 브랜드를 여기 만들었다고 치면 자기 세력을 넓혀나가야 됩니다. 자기 세력을. 나오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일촌을 맺고 아가 연결문 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셜홈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 만들어졌으면 가입, 다른 그룹에 가입하고 네? 그 다음에 연결, 여기 계신 분들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가입하고 연결만 되는 게 아니고 결합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내용을 가지고 서로 블로그 포스팅을 써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문화도 만들어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한 이런 각종 포탈 네이버 다음이든 그 다음에 SNS 서비스 블로그 이런 환경에서 서로 밀결합이 돼서 이렇게 되면 이 하나의 전체에 그 자기의 소셜홈이 구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홈에서 잘 노는 방법은 이 소셜홈을 이렇게 잘 활용하느냐, 구축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처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본인의 프로필 채우고 네?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확립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가시면 그래서 이제 10호 시트라고 있는데 제 아이디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 시트에 보시면 지났는데 들어갔나?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10호 시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10호 시트가 뭐냐 자꾸 이제 보시는데 그래서 10호라고 하는 거는 사실 블로그 클럽의 이제 유영진 대표께서 이제 만든 인증 과정,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디 자격증 누구 그러는 건 아닌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C0부터 C5까지 있는데,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C1, 2, 3, 4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C0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기, 여기서 배우시는 자기 프로필을 전부 다 세워서 관리를 하는 게 C0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C1에 해당되는 거는, 보시면, 그, 지금 뭐, 제가 다섯 번 해놨는데, 주로 여기 50분 참석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잘도 모르게. 네. 그래서 C1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옆에서 코칭을 했을 때, 그, 포스팅 하시잖아요. 네. 상대방이 포스팅 한 내용을 자기가 이렇게 가져다가 또 자기 그에 포스팅 하는 걸. 아. 그래서 각 과정마다 이제 12개까지 채워 넣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C2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기술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발표한 발표 자료들.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포스팅을 좀 했나라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만약에 여기서 방송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자기가 15분 이상 어디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뭐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방송 자료를 포스팅하는 거를 시설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이제 C4에 해당하는 게 지금 어떤 행사 진행. 모임을 자기가 주변에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모임 내 진행을 맡는다든지, 그런 데. 그럼 C5는 이제 출판,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하나의 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C5인데, 그래서 이거가, 뭐, 이걸 꼭 12개를 채워보면 뭐, 전부가 뭐, 돈이 나오나, 뭐, 기분이 좋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자기가 소셜앱을,에서 자기가 놀라 그러면, 들어가서, 만큼 놀라 그러면 좀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각 과정에서 배우시는 거고. 근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남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하고, 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점검도 해보면서 해야, 아, 이 진도도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빠지는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활용을 훨씬 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진단용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번 카피를 해놓아서 목표를 한번 이제 제대로 네. 잡고 그다음에 참석하시는 그 내용도 채워 넣으시고 그다음에 셀프 스타디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 하지? 이 강사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아 앞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트를 그걸 가져올 수가 있나요? 네,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직접 하실 테니까 네. 지금 일단 한번 보시고 시트로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 글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뭐 카피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있는데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클릭하기 전에 일단 여기 보시면 하여튼 뭐 클릭을 먼저 하면 되겠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조금 전에 파일이 열리거든요. 근데 잘 안 하시면 제 거를 지워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잠깐만요. 네. 저기 후천님 거는 내용이 C4만 네.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 가져가시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종이님이나 제 거 종이님 거 한번 볼게요. 어떤 거 네. 잘못됐습니다. 실권은 그냥 딱 그것만 있어요. 실권만 있어요. 오. 그래서 홍성님 선생님 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어서 카피를 하시면 시트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걸 먼저 하면 헷갈리실 거예요. 종이님도 그냥 딱 종이님 뭐 하나 앞에 하나 붙였다. 보고 그다음에 클릭을 눌러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홍종훈 선생님 글을 잘못하면 망치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잘 보셔야 돼요. 파일에서 이렇게 4번 만들기를 딱 누르시고 본인의 이름을 이게 아까 전 누구였죠? 전용원.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시면 들어갔죠. 여기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또 헷갈리니까 빨리 여기 자기 이름부터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만 나머지는 뭐 자기가 나중에 바꾸시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만들어야 바꾸시고, 돼요. 다시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른 사람 좀 홍수님 정보를 쭉 채워져 있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내용이 잘 보시면 C0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 시트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대요. 아. 예. 그래서 거기 과정을 쭉 다 하신 분은
채우면 되겠네. 사이가 쭉 해가지고 이건 일종의 체크리스트예요. 네. 이쪽하고 옆에 확인이 쭉 돼 있잖아요. 나중에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하나하나 진행할 때 체크하시고 차이는 시트는 모든 사람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 정보만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트 열면 자기 아이디를 볼 수도 있고 필요하면 뭐 여기다 패스워드를 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지금은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유해 가시면 이 오픈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비공개하고 아무도 오픈 안 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시트를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니까 지금 이제 다시 시트 가셔가지고 조금 전에 여기 있는 시트를 카피해서 다 넣어보세요. 지금 다시 해보세요. 일단 이제 빨리 사람들이 보기만 하게 만들어야 돼. 아, 그 다음에 하나 빠졌는데 마지막에 지금 잠깐 보기만